강력한 스매싱의 방법은 공을 찢어내듯이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봅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것은 공을 찢는다는 관련돼서 그립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립을 이렇게 된 그립에서 너무 안쪽으로 잡게 된다라면은 맞춰봐야 힘이 적습니다. 이 그립의 각도와 힘은 컨트롤과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컨트롤이 약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망치 잡듯이 잡으면, 망치 잡듯이 때리면은 뭐는 약하다? 그렇죠. 힘은 약하겠죠. 컨트롤은 약하겠죠. 왜? 망치 잡듯이 잡는 거예요. 그럼 뭐는 세집니까? 그렇죠. 힘이 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올라올 때에 어떤 식으로 끝을 냈냐 관련돼서 일단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은 스피드를 갖추고 방향 잡힌 가운데서 공을 찢어내듯이 스매싱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바로 그립을 일종의 망치 그립을 잡고, 그러니까 꼭 망치 그립을 잡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그 얘기는 거듭 얘기하자면 뭡니까? 컨트롤을 일정 부분 포기하고 힘에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왜? 스매싱은 강하게 가면 이길 수 있는 것이니까. 자,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